사람이 불이 나고 나서 새로 창건을 하셨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참고 견디면 돼. 저기들 잘 참고 견디면 돼요. 그럼 성공하는 게. 인생은 사는데 나름 성공이 나는 게 없고, 예, 잘 참고 견디면 성공하는 게. 그렇지. 나 그러면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개만 잘 지키면 많이 잡는다. 개만 잘 지키면. 개만 잘 지키면 잡는 게 없어. 개 잘 지키면 그 속에 들어가 다 따라. 개만 잘 지키면 그 속에 따라와요. 개만 잘 지키면은 공부하려고 애 안 써도 되고 지지도 다 따라가요. 스님은 이제 수행을 잘 하시고 여기서 벌써 60몇 년을 사셨잖아요. 이 산 중에서만. 제가 알기로는 한 16세, 7세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80이 넘으셨죠, 지금. 그럼 거의 이제 60년 넘었는데, 이 산 중에서 스님 어떤 걸 얻으셨습니까? 이 산 중에서? 예. 나는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것도 없고요. 노골은 뭐가 있어요?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안 없어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세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뭐 남은 게 뭐 있어요? 이때까지 먹고 살아온 게 남은 게지. 아이고. 먹지. 돈통을 아니고. 먹은 것도 잃을 것도 얻을 것도 먹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살아온 게. 참아주 참 좋네요, 스님. 응? 아, 35년 전에 녹차마 타워, 그때는 우리가 그.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달궈가지고 노력해서 숯불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아침 시간에 공략 끓나고 스님 방에서. 지금도 방에서 그래 먹어. 이것도 그래 먹고 이제 뺀 먹은 차나. 네, 그렇게 했는 그 차나. 이거 먹고 나면 찌끄레기 그냥 꽂혀서 먹는 차나. 뭐 다를 거 없네요, 스님. 그 차가 그 차네요. 역시 이제 우리가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때는 스님이 50대 제 나이였고요. 예. 그 저도 그 세월이 35년 흘러서. 그때는 좀 내가 서신 싶을 때 엄청났죠. 막 스님 무서워서 막 그냥 발발발 떨었죠. 그럼 스님하고 나하고 자리는 이렇게 13명 중에서 스님 맨 아래목 나는 맨 꼭대기에서 잤으니까. 거기는 불이 안 들어오는 거 아시죠, 스님?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요? 예. 20대에, 이쪽 자리가 20대에 내가 거기서 수행하던 곳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가서 제복이었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제복이라고. 어디에요? 아, 여기 내원사야 도전함에 왔거든요. 이 주변에 이제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계곡이 아름답네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물도 잘 내리고, 좋아요. 아주 자연 경관이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어때요? 여기 오니까요? 좋아요.
어때요, 여기? 좋아요? 예. 아, 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계곡이 멋있어요. 물도 많이 내려. 예. 이건 나고 이건 신문선. 예. 예. 이제 노전에서, 아, 요번에 지금 8개월 만에 식사를 지금 했습니다, 신선생. 예. 맛이 어땠어요? 아,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뭐, 푸짐하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갈도 먹고? 예. 여기 노전은 차 못 들어와요. 아, 우리는 스님 드리려고 항아리를 두 개 들고 오는 바람에 그냥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선생님 여기 좋죠? 예. 왜 또? 아, 저기 몸무게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뭐 신선생님은 몸무게만 변화받자 뭐 1kg에서 예. 2kg 사이인데 뭐. 그래도 검사하려고요? 예. 갑시다. 담? 빠졌는데 돌이요? 예. 꽁아, 니와 지붕에 올라가 있어? 어? 꽁아, 야 아무리 비가 오고 비가 그쳤지만은 그건 아니지 않냐? 꽁이가 신선생 그 지금 비가 와가지고 땅이 질잖아요. 네. 자 요가하러 올라갔네 지붕에. 그랬네요. 그죠? 그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올 애가 아니에요 쟤는. 지붕에 살든지 말든지 놔둬야지. 놔둘까요? 예. 지붕에 살면 까치한테 까치가 저 까치 집이 옆에 있죠. 어 가까이서 이야기하러 갔나? 까치하고? 이 축축하잖아. 또 없고 차 소리가 들리네. 아, 너무 많이 온다. 아니 지금 빗속에 지금 신선생이 사라졌는데요. 아마 논에 간 것 같은데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추워요. 지금 여름인데 비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선생! 네. 뭐야? 택배 왔어요. 뭐 어디? 논에 안 갔어요? 예. 논에 갔다 왔죠. 논에 물이 어때?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물에 대놓고 왔거든요.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예. 어 그래요? 빠져가지고요.